오늘은 치즈볼을 먹었는데 달콤 짭짤 고소하네요. 최고예요. 오늘은 치즈볼을 먹었는데 씹는 소리 너무 좋아요. 옴사운드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치즈볼이 딱 그 물을 때 되게 바삭하거든요. 한 입 베어 먹을 때 되게 바삭한데 안에 치즈가 딱 씹히면서 살짝 달달한 막 연유 같은 그런 느낌의 맛이 살짝 나요. 그래서 달달하면서 고소한 그런 맛이 나서 괜찮은데요. 좋다. 표면에 보면은 이런 소리가 나요. 그래서 내가 한 입 베어 먹을 때 딱 이런 그 질감의 그 가루들이 막 입안 가득하게 퍼집니다. 이거 5,000원이거든요. 아, 5,000원에 5개. 그러니까 하나에 1,000원씩인데 한두 개 정도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5개 정도까지도 배고프면 제가 지금 진짜 배가 고파서 5개, 6개 정도 먹은 것 같은데 딱 여기까지 먹는 게 마지노선이 아닐까.
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싶네. 아 힘들다. 맛있는데 제 개인적인 한계는 한 3개 정도까지가 한계인 것 같고, 이 이상 먹으면 앞으로 한 1, 2년간은 치즈볼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. 불닭볶음면을 끓여왔습니다. 이거를 꼭 먹어야 될 거,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. 뭔가 이 속이 싹 내려가는, 싹 뭔가 여기 이렇게 막혀있던 그 속이 쫙 내려가는 그런 느낌입니다. 좋아요. 이제 살 것 같네. 잘 먹었습니다. 와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